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어린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지고 나면 법 개정이나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다 될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혹한 속에 내복만 입고 거리를 떠돌던 6살짜리 아이는 출동한 경찰에게 엄마가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영유아의 몸에서 심각한 외부 충격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에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호자는 발뺌하고 아이는 너무 어려 진술이 불가능하고 결국 아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법은 개정이 되어졌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장과 법과의 괴리감이 좀 있고. 실제로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는 약 4천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쉼터는 강원도 전체에 4곳뿐이고 정원은 다 합쳐봐야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각 시군마다 있어야 하지만 춘천과 원주 등 아직 강원도 절반에서 공석입니다. 전담 경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도의 학대 예방 경찰관 수는 25명으로 정원인 29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 예방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만 4,200여 명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져 있죠. 지금 사실은 자꾸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자꾸 교대를 하잖아요. 충원도 문제지만 이런 예방 경찰관 자격증 같은 것도 두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전문가들은 미흡한 제도와 지원도 결국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냥은 절대 안 돼요. 너무너무 후진이고요. 우선 예산을 보시면 압니다. 현재는 국고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금으로 나가고 일본의 70분의 1이에요. 강화된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아동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원 뉴스 윤수진입니다.